수학의 생각을 더하다 띵수학 정다은 선생님입니다. 그럼 뭐라고 쓰면 되겠어요? 말해봐. 어렵습니다. 알면 참 좋겠습니다. 쉽게 답을 구해낼 수 있겠네요. 그 무리함수 가기 전에 제가 지난 시간에 깜빡하고 여러분들한테 되게 중요한 걸 설명을 안 했더라고요. 비례식이라는 걸. 머릿속엔 있었는데 놓치고 갔어요. 미안해요. 비례식인데 이 비례식이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흔히 알고 있는 A 대 B는 2 대 3이라는 겁니다. 괜찮은 거 맞습니까? 이거 설명 안 했죠 지난 시간에. 그렇죠. A 대 B는 2 대 3이라는 건데 얘랑 100% 똑같은 말이 이거다. 안함 박박. EB는 뭐라고 쓸 수 있어? 3A라고 쓸 수 있는 거 알았죠? 3A는 EB라고 씁시다. 박박부터 씁시다. 3A는 EB. 안한 박박. 3A는 EB. 맞죠? 아예 똑같은 말이에요. 괜찮죠? 됐죠? 그런 다음에 여기 양변 66으로 나눠. 뭐로 나눈다고? 6으로 나눠. 그럼 몇 분의 몇이야? 2분의 2. 6으로 나눠 몇이야? 3분의 2. 이렇게 되겠죠? 그래갖고 1번, 2번, 3번은 누가 뭐래도 다 똑같은 말이고 얘 푸는 방법은 하나로 일관됩니다. A는 뭐라고 둔다? 2K라고 둔다. B는 뭐라고 둔다? 3K로 둔다. 게임 끝. 모든 비례식 문제는 다 이걸로 푸시면 됩니다. 비례식 문제에서 배워가야 될 점 뭐냐면은요, 잘 봐. 모르는 문자 A랑 B 몇 개야? 두 개. 식은 한 개. 근데 풀려요. 생각을 해봐. A, B는 정확하게 못 구한다. 얘네들의 비율이 두 칸대 세 칸이라는 것만 알지. A가 2인지 B가 3인지 몰라. 좀 바뀐 것 같아요. 응? A, B가 3인지. A의 비율이 두 칸이고 B의 비율이 세 칸이다. 됐죠? 이거에 현혹되지 마. 이것도 안한박박이야. 알았죠? 됐죠? 현혹되지 마세요. A는 뭐라고요? 2K이고 B는 3K야. 괜찮은 거 맞습니까? 얘는 정확하게 알아요? 몰라요? A랑 B를. 모르잖아. K가 5 이러면 얘가 10이고 얘가 15인 거잖아. 동의하시는 거 맞아? 됐죠? 그래갖고 배워야 되는 내용은 잘 들어. 문자는 두 개인데 식은 하나밖에 없어. 이걸 문제화시키고 싶어. 그래서 내는 사람이 이렇게 내요. 이런 식으로 냈다고 해봐. 이 값을 구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낸다고. 여러분들의 큰 문제점은 A랑 B를 무조건 강력하게 구해야지. 이렇게 되는 데서 문제가 발생해. A가 1이고 B가 3인 걸 기억고 봐야지만 직성이 풀려.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 이건 그냥 A는 몇 K야? 2K, 5K는 몇 K야? 3K야. 그럼 이렇게 된다니까. 여기다 2K 넣으면 몇 K야? 10K. 여기다 3K 넣으면 몇이야? 6K. 이렇게 더하면 되고. 이거 몇 K예요 이거 그러면은? 6K 이렇게 될 거고 이거 몇 K예요 이거? 15K 될 거 아니야? 그럼 계산을 하면 몇 K야? 21K이고 계산을 하면 무슨 K야? 16K잖아. 그럼 크크 약분된다고. 답 몇이에요? 16분의 21이 답이에요. 이해하시는 거 맞아요? 이런 문제가 나왔어. 식이 부족해. 그죠? 단 비례식일 때는 이런 문제 풀 수가 있다고. 알았죠? 그래갖고 가져야 되는 마인드. 어떤 되게 활용된 문제가 막 나왔어. 식을 세웠는데 어머 모르는 문자는 두 개 나왔는데 식이 하나밖에 안 나왔네. 이 상태야 현재. 모르는 문자는 두 개 나왔는데 식이 하나밖에 안 나왔네. 근데 구하라는 게 하필이면은 A랑 B를 따로따로 구하라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뭐 분의 뭐 구하세요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굳이 식 하나를 더 찾지 않아도 게임을 끝낼 수 있겠다 이러면서 연립을 해서 막 줄여나갈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나는 이렇게 강조했는데도 여러분은 나중에 인지 못하고 못 풀어요 이렇게 하고 별표 치시겠죠. 예를 들면은 3x 플러스 2y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1z는 0 이렇게 나오고 2x 마이너스 y 플러스 z는 7 이렇게 나오면 모르는 문자 몇 개야? 세 개씩 몇 개야? 두 개. 그죠? 맞죠? 이거 갖고 x, y, z 구하라고 하면 구해 못 구해? 못 구해요. 여기까지 됐어? 근데 문제에서 어쩌고저쩌고 구하라는 게 이런 식으로 돼 있어. 이렇게 돼 있어. 아, 식은 부족하지만 얘를 무슨 K, 무슨 K로 나타내서 여기다 넣으면 크크가 약분돼서 답이 나오겠다 이런 걸 예측하고 하는 거랑 아닌 거랑은 천지 차이라고요. 됐죠? 뭐 배워야 될 개념은 여기서 지금 다 설명했고요. 어쨌든 그냥 기본적인 계산 능력만 부여하자면 이겁니다. 이거 대 이거는, 이거는, 이거는 셋 다 완벽하게 똑같은 거고요. A는 몇 K 대입한다? 2K 대입한다. B는 몇 K 대입한다? 3K 대입한다. 이게 끝이에요. 계산법은. 됐지? 자, A는 2, B는 3. 됐죠? A는 2, B는 3. 됐죠? 째려본 거. A는 뭐? 2, B는 몇?
3. 예를 들면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집중해, 예서야. 졸지 마. B분의 2. C는 3.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문제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2A 플러스 B 마이너스 C. 거기에 뭐 3A 마이너스 2B 플러스 C.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값 구하세요. 문제 이렇게 나와 있으면은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거 는 K로 둔 다음에 A는 5K, B는 2K, C는 3K라고 푸는 게 100% 맞는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크크가 약분된다는 걸 예측을 한다면 다시 결과론적으로 뭐가 약분이 된다고요? 크크가 여기서 크크 이러면서 약분될 걸 예측을 한다면 그냥 A는 5 대입하고 B는 2 대입하고 C는 3 대입한다는 건 문제를 많이 푼 사람들의 혜택이야. 그래갖고 A는 5 대입해서 여기 몇이야 이거? 10. B를 2 대입하세요. 몇이에요? 2. C는 3 대입하세요. 몇이에요? 빼기 3 이렇게 될 거고 A는 5 대입하세요. 몇이에요 이거? 15. 빼기 B는 2 대입하세요. 몇이에요? 4 이렇게 되고 C는 3 대입하면 몇이에요? 3 이렇게 되고 이거 계산하면 답이에요. 12에서 3 빼면 9고 14 이게 답입니다. 아시겠죠? 괜찮아요? 그 얘기를 잠깐 합니다. 미함수 배우기 전에 무리식부터 배우거든요. 무슨 식부터 배운다고요? 무리식. 무리식이 뭐냐면은요. 루트 안에 변수가 있는 식을 무리식이라고 합니다. 루트 안에 변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루트 안에 뭐가 있다고요? 변수가 있으면 그걸 무리식이래요. 무리수의 대표적인 얘기가 루트 3 이런 애들이잖아. 그렇죠? 그래가지고 무리식 이러면은요. 아, 루트 안에 변수가 있는 식을 무리식이라고 합니다. 알았죠?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 제일 이제 학생들한테 계산법을 요구하는 게 뭐냐면 유리화입니다. 유리하긴 유리한데 뭐에 유리하냐면 분모의 유리화. 뭐의 유리화? 분모의 유리화. 그래갖고 루트 2 마이너스 뭐 루트 x 분의 뭐 3 이런 거 있으면 분모의 유리화 할 수 있어야 돼. 여기에 뭐 곱한다? 루트 2 플러스 x 루트 2 x 이렇게 한다. 이런 건 알아서 하세요. 내가 여러분들 믿고 생략하는 겁니다. 이거 뭐 한다고요? 생략. 언제 배워요? 중딩 때 배워요. 근데 고등학교 때 다시 한번 계산은 못하는 학생들이 꽤나 있으니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서 가르치긴 해. 알았죠? 괜찮은 거 맞아 아니야? 괜찮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문제로 많이 나오는 게 소수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소수 부분. 그리고 여기서 문제로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루트 A제곱을 루트 씌운 게 뭐다? 절대값 A랑 똑같다. 딱 이 세 정도, 세 개 정도만 할 줄 알면 돼요. 유리하는 그냥 계산 능력, 얘는 소수 부분, 얘는 이거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어떤 숫자를 제곱한 다음에 루트 씌우면 뭐랑 똑같다? 절대값이랑 똑같다. 이거 하나 아시고요. 소수 부분 찾는 방법. 자, 갑니다. 3.2의 소수 부분 찾아. 소수 부분 찾아. 2? 0점이라고 하는 거야. 정수 부분 뭐야? 정수 부분. 그래요. 졸리니? 10이 커요? 7이 커요? 10에서 7을 뺐더니 10이 커서 10이 커요? 양수가 나와서 10이 커요. 맞지? 아주 훌륭해요. 그거랑 똑같은 문제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고등학생 여러분들한테 3.2의 소수 부분을 찾으세요. 이래도 틀릴 거를 학교 선생님은 전혀 예상하지 못해. 그냥 소수 부분 내면 애들이 알아서 있어서 틀릴 텐데 아 그래도 우리 애들은 참 잘하겠지라고 생각한다고 이렇게 쓰겠지라고 생각한다고 동의하시는 거 맞아요? 소수 부분 몇 점 몇이라고요? 0.2라고요. 근데 이런 문제 낼 리가 없다고. 어떤 문제를 그러면 내는데요? 이런 문제를 내요. 이미 중학교 때도 나온 건데 한 번만 더 확인합시다. 얘 뭐야? 파이. 파이. 정수 부분은? 3. 3. 소수 부분은? 0.14 이러고 지금 제가 되게 무서운 얘기 했죠? 0.141592에 막 이랬잖아. 스스로 알고 있죠? 이게 끝이 있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자. 이게 뭐냐면 지금 무한소수거든요. 죽을 때까지 말해도 끝나요? 안 끝나요? 안 끝나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말해봐. 컴퓨터에 반도 못 찾고 끝날걸? 무슨지 알죠? 인생 끝난다고 말하다가. 그럼 이거 소수 부분 어떻게 해요? 선생님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하는 거 맞아? 아, 어떻게 찾을 거야? 못해요. 못해요. 정답. 아주 못해. 그래서 못하는 상태 넘어가야 돼? 어떻게 찾냐면 이렇게 찾아야지. 선생님, 얘의 소수 부분은요. 제 빼기 정수 부분? 이러면 되죠. 뒤늦게 딱 깨달았네. 파이 빼기 3 이러면 되죠. 맞잖아. 얘는 3.14 띠리딩 띵띵 띠리디리딩 이렇게 될 건데 3만 사라지면 되잖아. 그 파이 빼기 3 이러면 된다고. 그리고 소수 부분은 그 수에서 뭘 뺀다?
정수분을 뺀다 이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내가 다시 물어볼게. 아까 전에 3.2의 소수 부분을 말하라고 하면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3.2에서 3을 빼요.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게 수학이지. 0.2 이러고 있으면 큰일 나고 2 이러고 있으면 그냥 눈물 흘리는 거고 뭐 어디 나왔니 이러는 거지. 중학교 되는 거 맞죠? 됐으면 안 됐음? 소수 부분 어떻게 한다고? 그 수에서 뭘 뺀다? 정수 부분을 뺀다. 하나만 더 연습해 볼까요? 자, 봐봐. 루트 20. 자, 이거의 소수 부분 찾아봐. 루트 20 빼기 4. 이렇게 하시면 돼요. 헉, 이게 산지 어떻게 알았어요? 정수 부분이? 얘는 루트 16과 루트 20과 루트 25 사이에 있으니까 얘는 5구 얘는 4니까 얘는 4.3딩딩딩딩딩딩이니까 여기서 4 빼면 되잖아. 납득함? 확실히 돼? 네. X의 소수 부분 찾으세요. X 빼기 3. 잘했어요. 난이도 올립니다. 이제 끝이야. 오, 자, 줄지 마. 나, 뭐야. 오늘 왜 주는 거야, 이렇게. 소수 부분 찾아. 여기 수면제 있습니까? 수면제? X 빼기 N? X 빼기 N. 잘했어요. 이게 소수 부분입니다. 됐죠? 똑같잖아. 아, 이거 N쪽 띠리딩띵띵이잖아. N쪽 띠리딩띵띵 띠리디리딩 이럴 거 아니야. N이 자연수라고 한다면. N이 그래, N이 자연수. N이 자연수. N이 자연수. 라고 한다면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알았어요. 좋아요. 됐지? 나 이제 지웁니다. 아, 지금 생각해. 너 아주 훌륭했어. 훌륭했고 훌륭했어요, 둘 다. 소수분 어떻게 구한다고? 그 수에서? 빼기. 그 수 빼기 정수. 그 수에서 무슨 부분을 뺀다? 정수 뺀다. 이건 알죠 이미? 양수면 그대로 음수면? 네. 마이너스 하라고. 이제 문제 풀겠습니다. 뭐 감기약 먹었어? 하민아, 왼쪽 거 저 두 개를 보고 얘는 님과 얘를 보고 떠오르는 생각 그리고 제가 졸린 와중에도 아주 훌륭한 대답을 했죠. 여러분, 이걸 보고 꼭 그런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알았죠? 둘이 곱했는데 갑자기 뭐가 생겼어? 마이너스. 둘이 나눴는데 뭐가 생겼어요? 마이너스가 생겼죠. 동의하시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얘는 둘 다 음수예요. 뭐라고요? 둘 다 음수. A도 뭐보다 작고 나갔고 0보다 작고 B도 뭐보다 작고 나갔다? 0보다 작고 나갔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여기는 자 밑에 것만 음수예요. 밑에 것만 음수고 위에 건 뭐예요? 양수. 이렇게 되는데 분모는 0이 될 수 없으므로 뒤에는 0이 빠진다 까지 하면 섬세하게 잘 공부해 놓은 거고요. 됐지? 근데 문제 만약에 0이 아닌 셋일수 A, B, C, D라고 돼 있으면 여기 0 다 빠져야 되는 거고. 됐습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이거가 이게 베이스고 그리고 이거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선생님 언제까지 알고 있어야 되냐? 고3까지요. 까먹으면은 그냥 망한 겁니다. 아시겠죠? 꼭 잘 인지하고 있으세요. 알았죠? 루트끼리 곱했는데 갑자기 마이너스가 툭 튀어나오면 둘 다 음수고요. 루트끼리 나눴는데 갑자기 마이너스가 툭 튀어나오면 분모만 음수. 됐지? 오케이. 이제부터는 이렇게 되는 건 어머! 어떤 숫자를 제곱하고 루트를 씌우면 이거 뭐라고요? 절대값? A라고요. 어떤 숫자를 제곱하고 루트를 씌우면 뭐라고요? 절대값? C라고요. 어떤 숫자를 제곱하고 루트를 씌우면 뭐라고요? 절대값? A 플러스 D라고요. 어머! 어떤 숫자를 제곱하고 루트를 씌우면 뭐라고요? 절대값? D 이렇게 될 거예요. 됐지? 맞죠? 여기서 이제 풀면 되는데 양수면 그대로 음수면 뭐라고 나온다고? 마이너스다고. 자, A가 양수야 음수야 찾아. 음수 뭐 달고 나와? 마이너스 1로 나옵니다. 괜찮아요? 됐죠?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마이너스는 똑딱 마이너스로 이렇게 튀어나오고요. C야. C는 양수니 음수니? 양수잖아. 그럼 어떻게 튀어나와? 그대로 나와. C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괜찮아? 그럼 여기 있는 마이너스가 똑딱 또 마이너스 나오고 자, A 플러스 D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잘 판단해봅시다. A는 음수, D는 음수. 음수 더하기 음수는? 음수. 음수 더하기 음수는 음수니까 뭐 달고 튀어나와? 마이너스 달고 튀어나오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맞아. 그 다음에 더하기, 갓합, B-C가 있고, B야 넌 뭐니? 라고 했더니 B 뭐야? 음수, C야 넌 뭐니? 양수. 그러면 음수에서 양수를 빼면? 음수. 이거 뭐야? 음수죠. 뭐 달고 튀어나와? 마이너스 달고 튀어나와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완벽 이해했음? 오케이. 그래가지고 얘 계산을, 얘 애들 처음 배운 애들 잘 못하는데 이렇게 될 거고, C랑 마이너스 C, C 사라질 거고, 뭐야? 답은 D-B가 답이 됩니다. 아시겠죠?
DB. 무리함수 그래프 그리는 것만 빠르게 설명하고 어렵지 않으니까 완벽하게 마스터한 다음에 잠깐 쉴게요. 바빠? 무리함수 그래프라고 하면은요, 지금 Y는 루트 X가 제일 기본적인 무리함수의 그래프예요. 따라왔습니까? 됐죠? 이게 제일 기본적인 무리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은요, 여러분 이미 알다시피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어요. 어? 왜 이렇게 생긴 걸 알아요? 라고 하면은 모는 중이 되고 찍어보면 돼요. 여기다 1 넣어봐. 루트 1은 몇이야? 1. 1 넣어. 루트 1은 1이니까 몇 찍혀? 1 찍힌다고. 괜찮은 거 맞아요? 그 다음에 4를 넣어. 그럼 몇 찍혀요? 2 찍히죠. 그리고 4를 넣으면 뭐가 찍힌다? 2가 찍힌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림이 이렇게 생긴 그래프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괜찮아요? 됐죠? 그 다음에 내가 y는 루트 마이너스 x를 했어요. 근데 지금 x 대신에 무슨 x를 넣었어요? 마이너스 x를 넣었죠.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는 건 제형아 무슨 축대칭이야? 너 심법이었잖아. x 대신에 마이너스 x 넣으면 이거 무슨 대칭이야? y 축대칭이죠. 그래가지고 이 그림을 물감을 칠한 다음에 y 축으로 접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지. 괜찮습니까? 됐죠?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루트 x라고 했어요. 그럼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했다고 생각을 해봐.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했다고 생각하면 마이너스 y는 뭐가 됩니까? 루트 x 이렇게 되겠죠? 근데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는 거니까 무슨 축대칭이에요? x축대칭이죠. 그래가지고 요 그림을 무슨 축대칭하면? x축대칭하면 이런 그림이 나와요.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x 이거를 그려라 라고 하면은 그림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오늘 꼭 외워야 되는 건 잘 들어. 이런 걸 출발점이라고 해. 무슨 점? 출발점. 여기 무슨 점? 출발점. 여기 무슨 점? 출발점. 출발점 몇 콤마 몇이에요? 시작점 출발점? 0,0을 출발점으로 하는 이런 무리함수의 그래프는 총 몇 가지 계형이 나와요? 네 가지 계형이 나오는 거야. 출발점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나오던가, 출발점에서 시작해서 요렇게 나오던가, 출발점에서 시작해서 윽 이렇게 나오던가, 출발점에서 시작해서 요렇게 나오는 거예요. 됐지? 근데 그걸 누가 결정하냐면, 다시 그걸 누가 결정하냐면 이 부호가 결정하는데 안에 거와 밖에 거의 부호가 결정하거든. 안에 거와 밖에 거. 그리고 여기가 뿔뿔이잖아. 뭐라고요? 뿔뿔이잖아. 그건 기본적인 개형입니다. 됐어? 그리고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잖아. 그럼 이런 그림이야.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고 플러스잖아요. 바깥게 마이너스고 안에게 플러스가 생략되어 있는 거 맞아? 그럼 이런 그림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고 여기가 마이너스면 이런 그림입니다. 되겠습니까? 됐죠? 근데 이 무리함수도 역시나 당연히 무슨 이동을 하겠습니까?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한 얘기까지 하고 오셔야 되는데 다 안쪽에 마이너스 있으면 뭐라고요? 이렇게 생긴 거야. 그래갖고 내가 이렇게 외웠다고 했잖아. 학생 때 나도 헷갈릴 걸 알았어. 이거와 이게. 이거와 이게 많이 헷갈릴 걸 알아가지고 난 안쪽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이게 마치 뭐처럼 생겼어. 이게 아니 안. 아니라고. 그쵸? 근데 와처럼 생겼지. 그래갖고 안쪽에 있으면 Y축 대칭은 그래프 이렇게 해갖고 조금은 외웠었습니다. 됐죠? 그래갖고 나는 지금까지도 안 까먹고 있잖아. 뭐 지금이야 뭐 설명하는 사람이 됐으니까 안 까먹겠지만 이해하시는 거 맞죠? 괜찮은 거 맞습니까? 됐죠? 그러면은 어떤 유형의 문제가 나온대요? 자 다시 한번 머릿속에 넣으세요. 이게 중요해서 그런 겁니다. 됐습니까? 네 가지 부호에 따라서 넣으세요. 뿔뿔이면 이거, 뿔마면 이거, 마풀이면 이거, 마마면 이거 넣었어? 확실히 넣었죠? 믿어도 돼? 이 정도면 충분히 외웠겠지. 지웁니다. 평행이동한다고. 무슨 이동한다고? 평행이동한다고요. 그래갖고 평행이동한 꼴에 대해서 완벽하게 그냥 설명하고 끝낼게요. 평행이동하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기는 문제가 나올 텐데 시작점 찾는 방법이 너무 쉬워요. 뭐 찾는 방법 쉽다고요? 시작점 찾는 법 되게 쉬워요. 여기 0 만드는 값 콤마, 별 콤마, 그대로, 달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아셨죠? 0 만드는 값 콤마 그대로. 뭐라고요? 0 만드는 값 콤마 그대로. 0 만드는 값 콤마 그대로. 0 만드는 값 콤마 그대로. 그래갖고 부호가 뿔뿔이면 이렇게 나오고 뿔마면 이렇게 나오고 마뿔이면 이렇게 나오고 마마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 그림 연습하겠습니다. 예시. y는 루트 x 마이너스 2 플러스 3 이렇게 나오면 시작점은 몇 콤마 몇이에요? 0 만드는 값 콤마 2 콤마 3 해가지고 여기 쓱 x축 여기 y축하고 2 콤마 3 이렇게 찍으면 되고 쓱
이라고 한 다음에 여기가 뿔, 뿔이니까 기본 개형 이렇게 나온 겁니다. 끝. 됐습니까? 한 번만 더 연습, 한 번만 더 연습. y는 마이너스 루트 3x 마이너스 6 플러스 7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시작점을 찾아야 돼. 무슨 점을 찾아야 된다고? 시작점 0 만드는 값 콤마 몇이야? 2 콤마 그대로 7 이렇게 찾으면 되고, 여기 x축 y축 이쁘장하게 그리면 된다 안 된다? 된다 라고 한 상태에서 2 콤마 7을 찍어. 여기가 2고 여기가 몇이에요? 7이 되겠죠. 찍어. 괜찮죠? 근데 여기가 마이너스고 플러스지. 생략. 마이너스 플러스면은 어떻게 그림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진다고. 근데 여기 지나갔지? 이런 거 무슨 절편이라고 그래? X절편 구해주면 센스 있는 애고. 학교에서 구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 거의 대부분. 됐죠? 절편 정도는 써줘라 이렇게 된다고. 이해했음? 끝난 거 아니야. 이 상태에서 정의역과 치역을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무슨 역과 무슨 역? 정의역과 치역. 근데 내가 분명히 방금 전에 그랬잖아. 이 상태에서라고 했지. 그림을 그린 상태에서 정의역과 치역을 구하는 거야. 마구잡이로 하지 마세요. 뭐를 그린 상태에서? 그림을 그린 상태에서 정의역과 치역을 구하는 거고요. 정의역이라는 건 x값이라고 하고 x값이에요. x값은 좌우예요. 왼쪽, 오른쪽이라고. 됐지? 근데 그림이 여기서 이쪽으로 이렇게 그려졌잖아. 그치? 맞죠? 오른쪽으로 그려졌죠? 그러면은 2보다 크다라고 하면 돼요. 같다. 있어야 돼. 치역은 위아래야. 치역은 뭐라고요? 위, 아래. 치역은 뭐라고요? 위, 아래.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갖고 치역을 구하면은요. Y 봐. Y는 3보다 위쪽이야? 아래쪽이야? 그림. 위. 이렇게 그려졌으니까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러면 여기까지가 완벽하게 끝나는 거야. 다시 봅니다. 자, 이걸로 연습할게요. 정의역은 X 봐. X는 2로 비교할 건데 2 오른쪽으로 그려졌어요? 2 왼쪽으로 그려졌어요? 오른쪽으로 그려졌으니까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러시면 되고요. 치역은 Y 봐. Y 7 아래쪽이야? 위쪽이야? 아래쪽이죠. Y는 7보다 작거나 같다. 이것까지만 할 수 있으면 오늘 무리하면서 그래프 다 끝났어요. FX는 뭐라고 돼 있어요? FX는 루트 AX 플러스 B 플러스 C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래프가 같다. 그래프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생겨서 1, 1, 짠 이렇게 생겼고요. 따다다다닥 2, 따다다다닥 3 이렇게 생긴 상태입니다. 이거부터 해도 되죠. 별표 5개 치시고요. 자,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얘 시작점을 찾을게요. 무슨 점을 찾는다고요? 시작점을 찾으면 여기 0 만드는 값 콤마니까 뭐라고 쓰면 돼? 마이너스 A분의 B 콤마 그대로 C까지 쓸 수 있겠죠. 얘랑 100% 똑같아야 돼요. 누구의 시작점이랑? 여기 오른쪽 그림의 시작점이랑 똑같아야 돼. 왜냐면 얘를 그린 게 얘니까. 근데 시작점이 몇이라고 돼 있어? 1,1이라고 돼 있으니까 1,1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맞아요? 그러면 선생님 알았다. 마이너스 A분의 B는 뭐라는 걸 알았어요? 1이라는 걸 알았고 알았다. C는 몇이라는 걸 알았어요? 1이라는 걸 알았네. 그럼 B야. 넌 뭔데? 마이너스 A라고 쓸 수 있어. 양분의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곱했어. 됐지? 그럼 바꿀게요. 바꿔. 다 바꾸면 Y. FX는 뭐라고 쓸 수 있냐면은요. 루루 AX 플러스 B야. 넌 뭐니? 난 마이너스 A란다. 이렇게 바뀌겠죠. 그지? 플러스 C야. 넌 뭐니? 난 1이란다. 이렇게 바뀔 거야. 됐어. 나 이제 뭐만 구하면 게임 끝나는 문제? A만 구하면 되지. 이런 건 항상 무슨 점이 알려준다? 지나는 점. 지나는 점 찾아. 몇이에요? 여기 있잖아. 2, 몇을 지나? 3을 지난다야. 그럼 뭐 하고 싶어요? 대입. 그럼 대입하면 3은 2 대입하면 루트 뭐라고 쓸 수 있어? 2a 빼기 a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틀리면 틀렸다고 말해줘. 3은 루트 뭐야? a 넘어가. 어? 2 이렇게 될 거야. 나홀로 루트. 루트 뭐 하고 싶어야 돼? 제곱하고 싶어. a는 몇이야? 4. a는 4고요. B, A가 4니까 B는 몇이라고 쓸 수 있어? 마이너스 4. C는 몇이다? 응. 그래갖고 F 5값 구하라네. 와, 이런 끔찍한 문제가 있나? 그래갖고 FX를 마주 구하면 어떻게 되냐면은요. A가 4니까 루트 4X 마이너스 4 플러스 1이라고 할 거고 F 5값 구해야 되니까 여기다 5 넣으면은요. 20에서 4 빼면 16이니까 루트 16은 4라고 쓸 수도 있고 이렇게 될 거 답 뭐야? 5가 되겠습니다. 답 몇이라고요? 5. 잠깐 쉴 건데요.